자, 먼저 보여드리는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좀 오죠? 어떤 느낌이 와요? 약간 영어를 편안하게 말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formal presentations, formal 한 상황에서 presentation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formal presentation 같은 경우는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는데 casual conversation 같은 경우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I'm easy, 그 다음 I'm hard.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요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hard to explain. 자, 아들이 뭘 아빠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껄끄러운 어떠한 그 설명인가 봅니다. It's hard to explain.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It's hard to expl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hard to explain. I'm hard to explain이 아닙니다. It's hard to explain. 이렇게 말하는 거죠? It's hard to explain. It's easy to overlook mistakes in our own writing, so it's always worth a second look. 자, 보세요. It's easy to overlook mistakes in our own writing. 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writing을 쓸 때 It's easy. 쉽습니다. Overlook mistakes. 우리의 어떤 실수를요 지나치고 넘어가는 거 있죠? Overlook이라는 것은 지나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쉽습니다. So it's always worth a second look.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easy to overlook mistakes in our own writing, so it's always worth a second look.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I'm easy가 아니라 It's easy to speak English casually.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이걸 뭐 문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To speak English, 이게 뭐예요?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is 가주어가 되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표적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It's easy to speak English casually. 자, but it's hard to give formal presentations in English. 영어로 formal presentations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is라는 것은 to give formal presentations를 받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 me when you're convenient.' 이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아요? 어색하게 안 들린다고요? 자, 어떤 의도였냐 하면 이 친구는요, 자, 편안한 시간에 연락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convenient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convenient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venient 하면요, 일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convenience store, 그쵸? convenience store. 자, 언제나 편리하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죠. 되게 convenient 하죠. convenient, 편리한 정도의 느낌 있죠. 편의점이라고 하잖아요. 편, 앞에 있는 편, 이게 편리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직접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로 클릭클릭 하면 돼요. 우리 집에 도어스텝이라고 하죠. 우리 도에 배송이 오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온라인 쇼핑. 서울, 아, 정말 살기 좋죠. 한국 살기가 좋습니다. 왜? 교통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우리가 서울에서 어느 곳도 쉽게 갈 수 있죠. 지하철도 잘 갖춰져 있어. 자, 그 다음 버스도 잘 다녀. 그 다음 택시도 있어. 여러 가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서울은 되게 convenient다고 말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convenient라는 것은 한국말로 보면 편리한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얘 꼭 읽어보셔야 돼요. Our local shop has very convenient opening hours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지역에 어떠한 shop이 있는데요, has very convenient opening hours가 났으니까, opening hours가 되게 convenient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되게 편리한 거죠. A bike's very convenient way of getting around. 이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bikes, 이게 very convenient, 편리하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이크 타면 편리한 거죠. It's very convenient that you live near the office.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하는 오피스가, 내가 회사 사무실이요,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Very convenient. 굳이 뭐 이제 오랫동안 차 타고 갈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되게 편리한 거지. I find it convenient to be able to do my banking online. 뱅킹을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요,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죠. 어때요? 무지하게 편리하죠? convenient. What time would it be convenient for me to come over?
자,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겠죠? 친구가, 야, 놀러 와. 야, 그럼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그럼 상대방한테 편리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what time would it be convenient for me to come over? 야, 내가 놀러 가는 시간, 내가 come over 할 때 언제가 편리하냐? 너한테? 이럴 때도 convenien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ther than that, it's just incredibly convenient. 존 초, 알고 계시나요? 이 친구가 Other than 자, that, it's just incredibly convenient. 요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약간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귓구멍이 너무 커서 홀에 들어갔다 잠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Extra form을 집어넣어야 된다. Other than that, 그것을 빼고는 It's just incredibly convenient. 정말로 너무너무 convenient. 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원할 때 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convenient해요. Other than that, it's just incredibly convenient. When breastfeeding gets going well, it can be far more convenient. Breast milk is always ready, clean, and warm for baby. 자, 지금 이제 그 모유 수유에 대해서 되게 장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When breastfeeding gets going well, breastfeeding이 잘 진행된다면요. It can be far more convenient. 훨씬 더 convenient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유 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모유 수유 안 하고요. 분유를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거보다 모유 수유가 훨씬 더 far more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Breast milk is always ready, clean and warm for baby라고 나왔죠. 그쵸? 이 breast milk는 언제나 이 가슴에서 쭉 짜면 젖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울 때 언제든지 물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분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울 때 스토어에서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Breast milk is always ready, clean and warm for baby. 이해되시죠? When breastfeeding gets going well, it can be far more convenient. Breast milk is always ready, clean and warm for baby.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Call me when you are convenient가 아니라 When it's convenient.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convenient라는 것은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아, 상황이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와 같은 거에 convenient를 사용한다. 그래서 it's convenien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Call me whenever you have time.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Call me when you have a chance.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call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건 약간 너무나 포멀하게 들리긴 합니다. Call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근데 call me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것은 약간 너무나 긴급성이고 너무나 푸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면요 상사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혹시나 as soon as possible 약간 푸시한 느낌, 약간 너무나 약간 좀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어떠한 걸 쓸 때 이거 말할 때 좀 조심하라 그랬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description 아래 부분에 보시면요 제가 이걸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는 convenient라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한테 convenient라고 하면요, 특히 이제 보시면요 어떤 여성한테 she's convenient라고 하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할 때마다 그 사람하고 자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Readily available for sex라고 나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요, 되게 그 사람을 demeaning하고요, insulting, 되게 이제 무리하고 약간 모욕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convenient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onvenient person이라고 하면 그 사람 편리한 사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자, I'm difficult, I'm hard, I'm easy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뭐라고 하면 돼요? It's difficult, it's hard, it's easy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자, 이것도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항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 눌러주시고요. 정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감사합니다.